그냥 후딱후딱 가는 게 현명해요. 여기 그냥 후딱후딱 가야 돼. 후딱후딱 저 후딱후딱 갑니다. 후딱후딱 자 아까 걔를 잡으러 갑시다. 미믹을 잡으러 갑시다. 미믹을 자 미믹이 자고 있나? 근데 내가 미믹 잡으면 뭐 주지? 지팡이도 준대. 에스트 파편 이런 건 아니네. 딱 두 대까지만 때리고 한 대만 더. 아유 욕심이었네. 오 안 맞았다. 개이득이다. 자 나와 나와 미믹 나와. 자 얘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진짜 가드를 해도 가드가 안 되는 기술이 있어요. 노답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그런 기술은 노답이기 때문에 잡기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요. 지팡이 먹어줍니다. 끝났죠? 밖으로 나와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네요. 일로는 못 가나? 오 템 있네. 쓰레기. 야 이번 생각해보니까 어스키님 여기 공략을 이게 조금 이렇게 만드신 게 템을 안 줘도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셨나? 쓰레기 주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 아니 여기 공략이 좀 허술하거든.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없어서 막 내가 다 찾고 있어 지금. 자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죽는 템들이 뭐 이 모양이냐. 오케이 마법을 쓰는 적이 있다고 혼내주라네요. 여기서 어떻게 죽었나 보자. 아 밑에 있는 애한테 빨렸네. 이거 미미가한테 빨려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 PVP 아니지? 아까 그 얘기했던 법사갱가? 지하가 뭐길래? 계속 갑시다. 쫄의 열쇠 구러미 기프. 지금 지붕 위로 가야 되는데. 뭐야? 어? 내가 공략을 넘어왔나? 얘네들이 없었는데. 오케이. 아 사네. 큰일났다. 빨렸어. 양손가. 난이 났네. 뒤지겠는데. 뒤에가 더 문제야 지금. 뒤에서 오는 애. 자 뒤에가 지금 더 문제거든요. 제대로 빨렸어요 지금. 오케이 얘네들은 양손으로 잡아야겠다. 그게 제일 낫네. 잠깐만 이게 이압 공격 유효. 얘네들이 있던 거 내가 무시하고 왔나? 자 지금 말이죠 잡아야 될 애를 놓치고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내려갈게요. 지붕에 있는 애를 잡아줘야 되나 봐. 걔 안 잡으면 좀 껄끄럽나 봐. 아 쟤네 내가 안 잡고 왔네. 야 이거 뭐야 이거 NL이야? NL 이 자식 봐 이거 뭐 댐 아니 이 자식 이거 법사가 아니었어. 아 지팡이가 한쪽에 들고 저거는 근접무기였네. 아까 걔를 잡으러 갑시다. 걔는 좀 제 방식대로 안 깰게요. 얘는 와 이 자식 뭐지? 아 이렇게 맞다 뜨면 안 되는데. 어 됐다 경지 먹는다. 와 마법을 걸어두고 오네. 됐다. 오케이 끝났다. 잡았다. 잡았죠? 돈 벌었어요. 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 돈 번 거고. 로건의 스크롤을 얻었고요.
아 그리고 어디 뭐 떨어져야 되는 지역 있나 보네요 지금. 아 여기네. 주위 아이템을 먼저 챙기고 가라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네. 저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아이템 챙길. 독화살. 독화살 한번 장비해봐. 저절로 장비돼 있네. 그 다음은 뭐 없어 보이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 여기 신의 분노라는 템이 있대. 나 근데 나 이런 거 먹어도 나 한 번 쓰지를 않아 내가 진짜. 나 바본가 봐. 그렇죠. 그런 김에서 우리 씁시다. 장비에서 이거였나? 이거 아니고. 야, 근데 이거 위에 칸은 뭐로 누르는 거야? 내가 그냥 기사를 해 가지고 한 번도 착용을 안 해 봤는데. 소울을 잃고 마지막으로 휴식한 화토벌의 재상자인 도 이건 아니고. 핫도폰에서 마법을 기억한다 누르라고. 아, 아 그렇구나. 이해했네.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정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 하긴 하잖아. 그동안 너무 안 했어. 다시 나와 올라가라네요. 어 아까 거기로 올라가고. 로건의 스크롤을 먹었던 지역에서. 자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올라갑시다. 오케이. 자 여기서 말이죠. 길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다크소울의 묘미죠. 밖으로 나고 여기서 먹었던 지역에서 점프를 뛰어서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데. 아 여긴가봐.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갑니다. 아 여기 들어가야 돼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쪽으로 계속 올라갑시다. 아 열쇠를 사용했고요. 안쪽에는 금사반지가 있다고 하네요. 탐욕의 금사반지 뭘까? 소울 더 많이 늘려주는 걸까? 이건가? 여기 있네. 발견력이 더 오른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발견력이 오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더 그건가? 한 개 먹을 거 두 개 먹는 건가? 그런 건가? 자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거면은 보이진 않을 거고요. 그런 친절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크벨트가 원래 갇혀있어야 된다고? 이제 카릴라를 구하러 가야 된다는데? 이루실의 지하 감옥에 가야 된대. 아 여기서 해야 될 건 이제 다 했다. 여기서 해야 될 건 이제 다 했어. 여기서 해야 될 건 다 했어.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건 지금 다 했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가는 길은 없고요. 이제 여기서 이루실의 지하 감옥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 뭐 포탈을 타던지 아니면 걸어서 가던지 하면 되겠고요. 지하 감옥이면 아유 개머제. 어우 놀래라. 안 개머제. 포탈을 타고 갑시다. 기안의 뼈조각을 사용하자. 우물에 버려두고 왔다고 내가요? 선관이 강강술래 하던 곳에 카틀라가 있다고요? 아아 지금 거기로 갈 거예요. 거기로 갈 거예요 지금. 거기로 갈 거예요 지금. 아 무슨 말 하나 했네. 내가 아까 거기를 얘기하는 건 줄 알았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로 가는 건데 거기로 가는 건데 이제 포탈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가 했어.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빨리 가는 길이 있었지? 어, 여기로 타고 가자. 아, 이제 타고 내려가면 돼요. 오케이. 아, 원래 지크벨트라는 애가, 아, 지크벨트가 갇혀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내가 지크벨트라는 템이 두고 한 건 줄 알았어요. 지크벨트 갇혀있어야 되는데 마모님이 우물에 버려두고 오셨어. 그러길래 나는 지크벨트, 차는 벨트라는 게 아이템을 내가 뭐 어디서 우물에다 던져두고 온 건가? 그게 가능한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크벨트가 사람이야? 근데 내가 걔를 버려두고 왔기 때문에 저기 안 갇혀있는 거라고? 원래 그 이미 죽었다는 거죠? 아, 잠깐만. 신의 분노. 그래 그래. 마법 하나 착용하고 가자. 그래. 그래요. 깜빡하고 왔네요. 신의 분노라는 스킬 한번 써보도록 하죠. 뭐 만화가 많진 않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자, 여기서 마법을 기억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왜 다 못 쓰냐? 하, 개망. 이건 완전 이러면 어쩔 수 없지. 주의를 포함하여 HP를 크게 회복한다. 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의 분노는 뭐야?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한다. 저게 뭐 마법이냐? 30이나 필요한데. 어, 이미 지금은 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네. 저기에 투자하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어. 내가 그래 크게 생각해서 마검사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난 완벽한 검사거든. 여기서 스태미너랑, 내가 지금 솔직히 스태미너도 찍어야 되는데 근력 더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시청자들한테 싸대기 맞을까봐 지금 얘기도 못 꺼내고 있는데, 남은 스탯으로 여기서 스태미너랑 그거 아무것도 안 찍고 지금 여기서 저거를 찍는다, 만화를 찍는다, 저거 하나 쓰기 위해서,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쥐들 따라오는 거 잡아주고. 노가다? 노가다 하면 다 할 순 있죠. 노가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노가다 하면, 노가다 하면은 뭐 못하는 건 없어요. 노가다 하면은 뭐 다 할 수 있는 뿐이지. 이쪽으로 가면 선관이 누나 있었던가? 길은 맞거든요 이쪽이. 어, 거기에 횃보 뭐야 뭐냐 파이어릿이 없었어요. 핫도풀이 없었거든. 아, 저거 한번 먹어봐. 저거 먹다 내가 떨어져가지고 샹! 아유, 나 진짜 저게 왜 먹냐, 왜 못 먹냐 저거. 너 어차피 떨어지는 게 길이긴 했어요. 일로 가야 돼. 오케이. 자, 여기서 쥐들 다 제거해주고 여기서는 한번 후려갈기면 됩니다. 괜찮아, 맞더라도.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아마. 거의 몸빵 넣었다, 몸빵 넣어. 들이대. 예. 오케이.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 다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얘네들도 나오는구나. 오케이, 내 머리 꼈어. 두 마리 머리 꼈을 때 여기서 오케이 잡아주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선관이 누나들이 언니들이 강강수월래 했잖아요. 우측 첫 번째 감옥에 카렐라가 갇혀 있는데 카렐라를 구출해야 된대. 자,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강강수월래 사이로 갈 것인가, 잡을 것인가. 첫 번째, 강강수월래 사이로 돌진할 것인가, 두 번째는 잡을 것인가. 이거는 몬스터 막 지나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얘네들 체력을 다 빨아버리기 때문에, 내 체력을. 그리고 여기서 소울을 떨구면 솔직히 찾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는 돌진?
그러면 지금부터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측 첫 번째 감옥이래. 우측 첫 번째 감옥. 야. 야 잠깐만 이게 지금 현실적이지가 못해 지금 게임이. 개돌? 야 가봐. 모르겠다. 야 첫 번째 저기다. 저기로 가야 돼. 야. 야 씨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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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야. 됐어 됐어 됐어. 왔어 왔어. 야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일어나 이씨장. 구해. 오 구해. 그래 계속 구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체력 없을 자식아. 됐다 됐다. 어 구했어 구했어. 어 잠깐만. 그 다음 어떻게 해? 아 그 다음 공략이 끝났는데? 이제 집에 가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공략이 뭐지? 이제 아마 집에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집에 가는 것만 빨리빨리 가버리게 그냥. 다 구해서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아 다음은 끝났어 끝났어. 이제 집에 가면 돼. 이제 집에 가면 돼.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구할 거 다 구했어 이제. 구할 거 다 구했고. 자 포탭합니다. 아 잠깐 사용해서 일단 집으로 잠깐 갑니다. 집으로 다 했어요. 구해냈어요 구해냈어. 오늘 짐도 많이 나가네요. 보스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카릴라까지 구했고요. 카릴라한테 이제 암수를 배울 수 있다네요. 카릴라가 어딨나? 이제 아마 집에 왔을 텐데 여기. 얘는 아니고 이 언니가 카릴라면 좋겠다. 카릴라가 아마 제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긴 했는데 걔한테 암수를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뭐야? 문자를 읽는다? 거인 왕룡. 내가 지금 잡아야 되는 건 거인 룡인데. 야, 그 걔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그 여자 어디 있냐? 잠깐 내려와봐. 내려와서 한번 볼까요? 이건 공략이 없어. 이 세상 어딘가 있다고? 밖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 대장장이 왼쪽에 있다고? 아 오케이 땡큐요. 암술이라는 걸 한번 쓸지 모르겠지만 배워보자. 잠깐만 얘인가? 아, 쟤 아니고. 아하 여기 길이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뭔 소리야? 대장장이 왼쪽 밑에? 아 여긴 아니다. 아 그러면 이쪽 있려나? 아 카릴라 처음에 찾을 때 엄청 헤매셨다고요? 저는 꿀빠네요. 고마워요. 뭐야 막힌 길이야. 자 여기서는 우리 횃불을 들고 다닙시다. 여러분들 머리를 쓰죠. 내가 지나온 걸 수도 있어요. 난시근시가 심해서 제대로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아 혹시 저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대장장이에게서 떨어지지 말아야 찾을 수 있다고요? 대장장이 왼쪽이라며? 설마 여기? 그럼 저기야. 0002님이 알려주신 데일텐데. 대장장이 떨어져서 바로 밑. 아 여기 있네. 돌아왔어요. As I said, I am Carla, and I'm grateful. 어떻게 이런 데 숨어 있냐 얘는? No. 저는 꿀빨한데요. The only thing that might interest you
is my sorcery. Although my dark arts are a detestable sort. 이제 흑마술의 시작인가? 어둠의 마술을 배운다. You're a wicked one. 형벌받을 사람이네다. Very well. Humans are of the dark. 방금까지도 죽이다 했는데 무슨 소리야? And you are no different. Some may avert their eyes, but the truth remains the truth. Be careful, though. Few humans are privy.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 이렇게 암술을 배울 수 있다. 필요 능력치 오지네. 인간성의 어둠에 잠시간의 의지를 부여해 발사한다? 추격자들 어둠의 칼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뭔가 롤에서 본 듯한 기술인데. 인간성의 어둠을 칼날로 막고 내리친다. 인성의 인성을 갖고 하는 거네. 이거 인성이네. 인성 어둠 어둠 인성이네. 인성 기술이었네 이거. 그러네. 인성 기술이었네. 저걸 배우려면 아 근데 저걸 배우려면 진짜 노가다는 수밖에 없어요. 지성이 30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9밖에 안 돼. 결국 귀찮은 일만 했네. 자 꿈쩍거리니까 해제. 자 남은 소울을 좀 씁시다. 소울 좀 되는데 레벨업 해야지. 마술이 올인해도 레벨 96 정도는 내가 마술을 배울 수 있다고? 와 스탯 초기화라고? 싫어. 그런 식으로 날 꼬시지 마. 내 스탯이 마음에 안 들지?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저는 제 스탯으로 갑니다. 제 스탯이 어때서요? 생명 30까지 찍으러 왔는데 33까지 올려버리고 난 이거 40까지도 찍을 거야. 그리고 인간성이 인성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해도 왜 그래? 또 드립이잖아. 지구력은 30까지 찍으라 그랬는데 지구력 아니고 저는 근력에 투자했습니다. 체력과 근력을 30 가까이 다 찍었어요. 제가 지구력을 30 찍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4-2차인가 그때부터 들었는데 끝까지 저는 끊이지 않고 갑니다.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죄의 도시로 가야 되네. 오케이. 핫도불 바로 옆에 있는 사다리 여기로 가야 된대요. 자 내려가자. 일로 와주고 여기로 내려가면 요런 길이 나온다네요. 요런 길 요 길이네요. 아니다 요기 아니다 맞나? 맞네. 요 길인데 저 쏘는 자식 누구냐 저거. 뭐야 저거. 법사가 날리는 건데 화염에서 오네. 자 일단은 여기 가골도 나온다 그러니까 띕시다. 아 오 야 이런 미친. 자 일단은 안쪽에서 싸우는 게 가장 낫겠죠. 왠지 저 안쪽에 가면은 여기 공략에도 살짝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로 이렇게 가면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다크소울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막 끝났죠 게임? 들어와 이 자식아. 들어와. 위험해. 머리를 써야 돼 다크소울은. 응당이야 이걸. 누가 처음부터 열심히 정석으로 잡아 이거. 제가 볼 땐 이거 정석으로 잡으면은 제작진들이 병신이라 그럴걸요. 우리도 못 깨는데 네가 무슨 정석으로 하냐. 그렇게 다크소울을 좋아하면은 그렇게 다크소 조합 시발 천착해. 깝치지 않겠습니다. 일단 집중할게요. 자
자, 가드를 해가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잭리퍼님 알았어요. 학자놀이 좀 그만합시다. 아 잭리퍼님 진짜 학자놀이 진짜 너무 오죠. 지식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파이어볼 같은 경우는 주술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아, 너무 학자놀이가 심해. 그 다음에 뭐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다 말해주니까 뭐 거의 뭐 다크소울3 지금 뭐 설명서 펼쳐놓고 하는 것 같잖아.